이곳이 바로 용추폭포입니다. 이게 바로 주황산에 있는 절구폭포입니다. 아래보다 중간에 저기 이곳이 주황산에 있는 제3의 폭포이자 용연폭포입니다. 바로 이곳이 용추핵폭입니다. 여기가 제1폭포이자 용추폭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용추폭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황산에 핵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소대를 비롯해 가지고 시루봉까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핵폭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핵폭입니다. 용추폭포입니다. 주황산에 있습니다. 제1폭포입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 근처에서 왔고요. 촬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입니다. 아, V자 형태로 지금 소가 이루어지네요. 깊이는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소의 깊이. 수량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핵폭을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장관입니다. 여기가 용추폭포입니다. 이게 바로 주황산에 있는 절구폭포입니다. 아, 높이는 2~10m 정도 될 듯합니다. 아래보다 중간에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분폭해있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곳이 바로 절구폭포입니다. 여기 소도 깊이는 한 1~2m 정도는 될 듯해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아 멋지네요. 2단행인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 절구처럼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절구폭포입니다. 아, 평범한 물이 내려왔었는데 대핵폭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주황산에 있는 제3의 폭포이자 용연폭포입니다. 저 높이는 거의 한 15m, 20m 정도 될 것 같고요. 수심은 5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용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용소 사이에 엄청나게 멋진 동굴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저게 아마 해식동굴이라고 그러죠. 동굴은 저기서 위에서 시작돼 가지고 왼쪽에 해식동굴 3개 그리고 오른쪽에 해식동굴 한 2개 정도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수심이 한 4~5m 정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서 좀 좁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제2의 폭포를 만들었어요. 용연폭포. 여기가 용연폭포고요. 2단으로 되어 있고 1단이 위에 있고요. 다시 행성돼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 것 같아요. 주황산의 용연폭포입니다.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과 2단이 되어 있고 2단에도 용소가 있고 여기 또 1단에도 용소가 있습니다. 2단에는 동굴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두세 개씩. 아 정말 멋지고 큽니다. 우람하고요. 용소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한 6~7m 이상 될 것 같습니다.